예, 안녕하세요. 정보보험 기사 산업기사 30차시 마지막 강의 준비됐습니다. 자, 오늘 강의로 마지막으로 이제 마칠 건데, 오늘 30차시 때 말씀드릴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보 관련 윤리 및 법규 두 번째 시간,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법규, 개인정보보호 법규, 신용정보보호 법규, 그 외국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GDPR,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법규는 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규입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컴퓨팅 법 같은 경우에는 그두 가지가 이제 주요 사항인데, 신뢰성 향상, 그러니까 이 법의 대상은 CSP,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업체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뭐 아마존, 뭐 국내니까 국내법이니까 뭐 네이버라든지 KT라든지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공자들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를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항목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요 항목들은 제가 교재상에 적어 놨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놓기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이제 잘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한번 클라우딩 컴퓨팅 법규가 향후에 좀그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현재 시기고, 그리고 많이 이용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법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보호 법규는 이거는 이 법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별표를 두개 쳐도 아깝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데, 아마 정보보호 기사 시험에 이제 법규 관련된 내용 중에서 정보보호 법규가 개인정보 법규가 거의 한60% 이상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개인정보 법규는 그 일반법으로서 그 일반 모든 우리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법규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 시험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래서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정보주체 권리, 한번 정보주체라는 거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바로 저희 일반 국민이 되겠죠. 만약에 서비스를 치면 일반 서비스 이용자가 될 테고,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그 사람이 권리가 있어요. 이 정보 주체가 가져갈 법적으로 가져갈 권리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이용했던 사실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내역을 우리가 그 개인정보 정보 주체가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권리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거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에 관한 항목.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제공, 그다음에 그 갖다가 저장, 파기하는 각각의 단계별로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할 때는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고, 뭐잘 아실 겁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 받을 때는 그 필수 동의, 선택적 동의를 나눠서 받는다거나, 뭐 어떤 민감 정보라든지 아니면 식별 정보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보셔야 할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를 고객의 개인정보나 아니면은 뭐 임직원의 개인정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그걸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각각 이제 그 행안부, 행자부에서도 그 거기에 대한 지침을 내놨고, 그 방통위에서도 그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정보 안전성에 대한 확보 지침, 이렇게 나와서 그 지침을 개인적,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은 뭐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암호화, 접근 통제, 권한 관리, 계정 관리 뭐 이러한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관리적인 거는 문서화, 점검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물리적인 건 시설, 아니면 뭐 개인정보 방침, 이렇게 시설에 이렇게 방침을 게시하는 거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하고 거기에 적어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 항목으로서 규정한 거죠.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행안부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규에서 굉장히 유념하게 잘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정보 보호법규는 금융기관, 이건 또 이제 금융위의 법규인데, 그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사실상 여기는 안전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를 활용하게 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사시험을 제가 준비하는 거니까, 정보보호, 신용정보보호법규는 정보보호 관련된 개보법이랑 연계되는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전하게 받는 이런 항목들, 안정성 확보 조치에 대한 내용들, 이것들을 중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세 가지 법이 개정이 됐어요. 왜냐? 중복된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충돌되는 항목들이 많아서 이게 싹 개정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뭐 최근에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마이데이터 내 정보에 대한 그 정보 주체, 이 정보에 대한 그 권리는 정보 주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주라고 하면 줘야 되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마이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가 되는데, 대표적인 뱅크샐러드나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 제약 걸린 것들이 꽤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해석이 됐죠. 그래서 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법을 개망신법이라고 했습니다. 앞에를 따서 개망신법이라고 했는데, 그 개망신법들이 사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변화에 맞춰서 법이 발전하고 개선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개정된 사항들도 교재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기반으로 말씀드린 그 정보 기사는 빈칸 넣기라든지 주요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잘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제공되어 있는 문제들을 잘 풀면서 학습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그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GDPR.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EU에서 정한 GDPR인데, 이게 왜 큰 이슈냐면은, 이 GDPR로 인해서 그 과징금이나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 엄청납니다. 이 GDPR은 대상 자체가 유럽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규예요. 유럽이 EU 내에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이 GDPR에 약간의 마이데이터 사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 GDPR은 데이터 프로텍션, 한마디로 유럽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 있는 법규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GDPR이 적용되고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유럽인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이용하고 있으면 이 GDPR 법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GDPR이 어떠한 법규인지 그 특징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세부적인 항목들은 사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장해서 이 GDPR 같은 경우에는 PSD2도 있는데, 이 PSD2는 뭐냐면, GDPR은 개인정보, 유럽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게 있는 거라면, PSD2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이런 개인정보를 확장을 해서 금융권에서 이러한 개인정보나 아니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기초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V결제 시장에 대한 그 일종의 규제인데, 이 PSD2랑 GDPR이랑 최근 금융권에서는 두 개의 법규를 분석해서 다양한 정책적인 부분이나 서비스적인, 뭐 금융에서는 서비스적인 부분을 이제 출시를 할 때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려하는 법규 중에 하나예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30차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 강의 내용은 제가 맨 처음에 강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 키워드를 내가 한번 알아본다는 측면에서 학습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기사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지금 현재 구매하신 책을 기반으로 학습을 꼼꼼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는 이제 그 기사 내용을 거의 99%를 반영을 했고, 추가로 이제 금융권에 관련된 일부 내용들을 좀 넣어드렸어요. 왜냐하면 기사를 따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업권에서 실무에 나간다거나 구직을 한다거나 실무에 반영을 하려면
이게 활용되는 방안도 잘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넥스트를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교재를 기반으로 정보 기사 잘 준비하셔서 잘 취직을 하시고 100% 다 합격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